천문대학교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이 선수들 등도 두드려주면서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길게 연결되는데요.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골! 전반 2분 만에 동국대학교가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스코어 1대 0. 동국대학교가 기분 좋게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동국대학교의 세트피스 득점의 주인공은 주장 황지민이었습니다. 전반전 2분 만에 처음 마련되었던 코너킥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동국대학교. 아, 황정현 골키퍼의 처리가 한 번에 되지 않은 것을 세컨볼을 침착하게 밀어넣었었던 황지민. 빌드업을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위치, 그렇게 포메이션을 서기 위해서는 3명, 2명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김강호가 먼 거리 질주하는데요. 사이공간 패스 밀어줬습니다. 박사쪽 터치 돌아서면서 박시현 오른발 골! 두 번째 득점 박시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리드를 두 점차로 벌리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전반전 이따금씩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냈었던 박시현이었는데 이번에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지어냅니다. 김강호의 드리블 박스 안쪽 침착한 턴 동작 이후 오른발 마무리. 아, 역시 이 득점은 뭐 마무리도 침착했습니다만 바로 김강호 선수의 이 드리블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해줬고, 아, 박스 안쪽에서 몇 번 도나요 지금. 박시현의 재치 있는 움직임, 수비수가 본인의 움직임을 예측할 것을 예측하고 그걸 다시